새벽, 아우로라는 태양의 여동생으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소녀로 그려집니다. 동트기 직전에 퍼지는 빛, 아우로라는 낮의 빛을 선도하고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하며 헤메라와 헤스페라는 태양신의 마찰을 수행하는 아우로라의 또 다른 역할들을 가리킵니다. 그리스도교에서 새벽은 재생과 정신의 각성을 나타냈으며 가장 초기 단계의 영혼에 대한 상징인 성모와 아기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재현되었습니다. 아우로라는 헤르메스 비교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지혜에 해당하며 위대한 연금술학자인 야콥 베멘은 그의 저서 아우로라에서 새벽을 연금술 최종의 단계 루베도에 비유했습니다. 그는 모든 어둠이 끝나며 밤이 쫓겨나는 때 아우로라는 합당한 배려 없이 자신에게 손대는 이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리는 냉혹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므로 새벽은 초심자들의 무지와 물질의 부패가 마침내 끝나는 인심론적 질서이자 아우로라는 아우로라 보레알리스와 마찬가지로 초월에 대한 상징입니다.